수도권 전철 수임 분당선입니다. 오랜만에 나들이 가기 좋은 맑고 깨끗한 날씨입니다. 고색 운행 중 틈틈이 저의 소시적 추억이 담긴 수인선에 관해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 여러분들의 양해를 바라며 지루하지 않은 여행 되시기를 바랍니다. 출입문 닫습니다. 다음 역은 오목천 수원여대. 오목천 수원여대. 여러분은 꼬마열차라고 들어보셨나요? 1937년 일제강점기에 태어나 민족의 애환을 싣고 수원과 인천을 하나로 이어주던 수인선 열차입니다. 다음 역은 어천. 어천. 철로 폭은 일반 철로의 반밖에 안 되며 개차한 폭도 2m 정도여서 앞사람과 무릎이 닿을 정도였습니다. 좋아하는 여학생과 마주 앉을 때는 가슴이 콩닥거리기도 했던 옛 추억이 떠오르는군요. 다음 역은 양옥. 양옥. 다음 역은 사리. 사리. 다음 역은 4호선으로 갈아탈 수 있는 한대앞. 한대앞. 격계의 열차가 작고 가볍다 보니 웃지 못할 사고도 종종 있었는데 건널목에서 버스와 충돌해 풀밭으로 발라당 자빠져 실소를 자아내게 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다음 역은 중앙 서울예술대학. 중앙 서울예술대학. 다음 역은 고잔 고대 안산병원. 고잔 고대 안산병원. 다음 역은 서해선으로 갈아탈 수 있는 초지 신안산대학교. 초지 신안산대학교. 열차가 작고 힘이 딸려 안산 원곡곡의 등지에서는 손님이 내려서 직접 열차를 밀어야 했던 적도 있는데 여러분들은 지금 편안히 고개를 오르고 계십니다. 다음 역은 안산. 안산. 다음 역은 능길. 능길. 다음 역은 정왕 한국산업기술대. 정왕 한국산업기술대. 협계 열차로 통학을 하던 친구 녀석 하나는 열차가 너무 느리다 보니 내렸다 타는 장난을 치다 발목을 잃은 안타까운 사고도 있었는데 항상 안전이 우선입니다. 다음 역은 오이도. 오이도. 다음 역은 달월. 달월. 다음 역은 월곶. 월곶. 저의 집사람과 새우 젓을 사러 오는 바다 갯내음 가득한 소래포구입니다. 다음 역은 소래포구. 소래포구. 그 냄새가 싫어서 얼굴 찌푸리는 분도 계시지만 사람 살아가는 냄새입니다. 다음 역은 인천 논현. 인천 논현. 다음 역은 호구포. 호구포.
다음 역은 남동 인더스파크. 남동 인더스파크. 다음 역은 인천 1호선으로 갈아탈 수 있는 원인제. 원인제. 다음 역은 연수. 연수. 옛 송도역 주변에서는 소래의 안악내들이 싱싱한 생선, 수산물과 젓갈 등을 머리에 이고와 장을 열었었습니다. 다음 역은 송도. 송도. 1970년대부터 다양한 노선의 시외 시내버스가 등장하면서 수인선 운행은 점점 줄어들었고 1995년 12월 32일 소임을 다하고 사라졌습니다. 다음 역은 인하대. 인하대. 다음 역은 숭의 인하대 병원. 숭의 인하대 병원. 협회열차가 사라진 지 24년 만에 수인선이 전 구간 재개통되었고 동시에 분당선과 직결되어 수인분당선이라는 새로운 이름을 얻게 되었습니다. 다음 역은 신포. 신포. 꼬마열차라고 불린 수인선 협회열차는 일제강점기 소래의 소금을 수탈할 목적으로 만들어졌지만 해방 이후 어려웠던 시절 수원, 안산, 소래포구, 인천 등에 살던 서민들의 발이었고 삶과 애환을 싣고 다녔던 역사 그 자체였습니다. 다음 역은 인천. 인천. 낭만 가득 협회열차가 다녔던 그 자리를 여러분들은 수인 분당선으로 달리고 계십니다. 가시는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